미역줄기. 미역줄기? 어, 당신 어제 먹었던 거. 와, 자두다. 자두가. 자두가 아주 맛있어. 자두가 아주 맛있어. 이게 무슨 자두예요? 추위 자두예요? 아, 추위 자두래. 이거 여보 좀 사자. 이거 얼마예요? 이거 한 상자? 응. 한 상자에 35,000원인가 3만원에. 3만원? 응. 아주 좋아. 아주 맛있어. 여기 이거 봐. 좀 문제 있는 거예요. 문제 있어도 맛있어. 맛있어. 봐라. 그게 맛있어. 잡숴봐. 맛을 봐야지. 먹어볼까? 어디 봐. 먹어봐. 먹어봐. 응, 맛있어. 어디 나라야? 사다 먹어. 애기한테 좋아. 시어. 근데 당도가 좀 떨어진다. 아니야. 추위가 좀 새콤달콤한 맛이 있는데. 이게 조금 숙성이 돼서 그래. 숙성이 아주 저기 생짜는 안 타라. 추워서 못 먹어. 사과. 사과 이거 2만원 손에 반 안 팔라요? 2만원 이거 팔아. 2만원 저 추위도 사. 맛있다. 엄마? 엄마. 엄마. 베트남이요? 네. 애기 낳아서 애기 낳으러 왔어. 저 애기 보러 왔어. 이거 저 딸기잖아요. 4개 주면 안 돼요? 만원? 2만원 꼭 팔아야 돼요? 2만원 이거 하나 더 줄게. 이거 하나. 너무 많아요. 아니 뭐 많아. 먹어. 가서 잘 먹어. 잘 먹어. 어, 사과 맛있다. 사과 사. 너 사과 좋네. 좋아. 너무 많잖아. 아이고. 먹으면 돼. 금방 먹어. 아니 자기가 사려는데 뭘 걱정이. 2만원 비싸잖아. 아이고 그 정도 다 해. 그래요? 맛있네. 맞아. 그래. 안 넘어갔네. 언제 왔어? 언제? 썩은 거 있는데. 원래 아니, 그래. 냉장고에 넣으면 괜찮아. 이거는 자 파칠해서 괜찮아. 그냥 먹어. 아니 사준대는데 왜 그래? 돈은 당신네. 나 지갑 안 가져왔어. 이거 하우스 청양인가? 노지 걸 못 써. 비가 하도 와서 탄자병 때문에. 이제는 다 끝났어요, 노지. 아사키. 취나물이 있어? 이거 또 하우스에서 유상하나? 아니, 저기 제주도. 와. 제주도. 와. 맛있어, 이것도. 볶아 먹으면 맛있어요. 네. 삶아가지고. 이뻐 죽겠나 봐. 사과했어요. 응? 응. 섹시가 이쁘니까 더 이뻐. 네. 자기가? 맞아. 이뻐야지 결혼했지. 그래 결혼해서 지금 안 이뻤어요. 결혼해서 이제 얼마나 됐어? 그래다 뭐래? 결혼한 지 5년 다 된 셈이야. 애기가 있으니까 더 좋아하는 거야. 아 그래요? 우리 결혼한 지 5년 됐어요. 그렇지. 애기가 처음이야? 네, 애기는 이제 첫 애고.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시험관 아기. 어, 응, 인공수정했어. 어, 감사합니다. 내가 나이가 있으니까. 미친. 뭐가? 내가? 48. 나이 50도 안 되는 사람. 너무 넘어서 결혼한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 결혼은 우리가 43세 했는데 내 나이 43세 했는데 애가 안 들어서 가지고 올해 병원 가보자고 했는데 내가 좀 문제가 있어갖고 그 시험관 아기로 했어요. 한 번에 해서 됐어요. 잘 됐네. 어디서? 강대병원. 어이구 잘했네. 거기서 우리 여기 춘천 두 군데 있는데 강대병원을 잘한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가야 돼.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애 나와요. 한 두 달 있으면 나오나? 부부가 성격이 강해요. 게 좋아 보여. 감사합니다. 잘 샀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많이 파세요. 네. 잘 먹을게요. 와 고구마 벌써 나왔어. 우와. 해꺼야 해꺼. 당신 이거 살래? 아니요.
샀어요? 언제 샀어요? 어디래요? 마트에서 쬐끄랑가 이런 거? 에이 조금 여기 그래도 굵네 이게. 저 5,000원인데. 하나 사갈까요? 상하지 않는 거니까. 포도 있다. 포도 먹고 싶어? 샤인머스켓 있네. 맛있어 보인다. 할래? 포도 많이 먹었어요. 며칠 사이에 좀 많이 먹긴 많이 먹었. 와 이거 자두 크다. 이것도 추인가 보다. 오늘 자두 안 먹고 와 이거 봐. 우와. 와 이거 진짜. 이거 진짜 특품이네. 특품인가 보다. 와. 엄청 크다. 한 박스 너무 많다. 어. 몇 개만 좀 사고 싶어. 이건 냉장고 넣고도 먹는 거야. 맛있겠다. 근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 막 한 박스씩 두 박스씩 냉장고 넣어놓고 먹더라고. 아, 봐봐. 어떻고. 만 원씩이야. 어떤 게 만 원이에요? 우리 하나 만 원 사자 하나만. 근데 크기가 먹고 싶어. 큰 사이즈. 이거 큰 사이즈 먹고 싶어. 큰 사이즈? 저 킹 사이즈 저쪽 있잖아. 저런 거. 사이즈 큰 거 고르면 되지. 저거 큰 거 아니야. 저거 저기 맨 끝에 거 커. 똑같아. 아니야. 아저씨 큰 거 이거 안 팔아? 이거나 저거 똑같은 거야. 여기 더 큰데? 거야. 여기 더 큰데? 담아 놓은 거야 이제. 아, 그 정도면 크지. 이거 하나 얼마예요? 만 원. 만 원 다섯 개? 응, 원래 그래. 이것도 되죠. 이거 괜찮아? 자기야. 괜찮아. 괜찮아 보이는데? 하나 주세요. 현금 없으면 나 차에 있어. 카드 안 돼요, 아저씨? 카드 안 돼. 가져올까? 아니요. 있어? 없는 것 같은데? 상품권 안 돼요. 상품권 안 되지. 그 상품권은 아니야. 여기 뭐 춘천사랑 상품권 이런 거 드리려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맛있는 거 샀어요. 아 오늘 오빠는 사과도 사주고 자두도 사줬어요. 사줬어요. 너무 감사해요. 네 맛있게 먹어요. 네 잘 먹을게요. 항일 먹어. 엄마 너무 비싼다고. 엄마 얼굴 봐. 하나 2,000원. 이거 하나 2,000원. 아, 베트남 돈 4만 돈. 이게 생각하면 못 먹겠어요. 이게 하나 2,000원이에요. 네. 그 베트남 쌀국수 하나잖아. 네, 맞아요. 이게 장모님 너무 비싸 가지고. 야, 이거 하이무이동? 아, 아니야. 4만 돈. 하나 4만 동? 아, 진짜 쌀국수. 쌀국수 하나이네. 쌀국수 한 그릇이네 이거. 네 맞아요. 베트남 사람들 밥 한 끼지. 아, 이거 뭘 먹겠어요.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해요. 갑시다. 날거면 예. 드세요. 너무 비싼다고. 너무 비싸요? 응. 아니야 이 정도 해요 보통. 그래요 가자. 가요. 저기 어디 갔다 나왔어요? 아, 옆집 아저씨 만나서 맥주 한잔 했어요. 아유. 삼겹살에 맥주 한잔 했어요. 진짜 지금 아저씨 됐네요. 술도 먹고 어지러워요 지금. 아, 약 쳐야 되는데 준비 다 했는데 약 못 치고 지금 가서 좀 쉬었다 말고. 일 안 하고 가서 술 먹고 지금 다 술 취했잖아. 어떡해. 아니 아저씨가 계속 오라고 부르는 거야. 아저씨 너무 친절하시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 또 그냥 또 어른들 부르시는데 안 가면 그것도 실례거든. 맞아요. 가가지고 또 맥주 한잔 했어요. 아, 아내가 그냥, 기다리고 사람 왜 안 보이냐. 밭에 가서 보고 있다. 일도 안 하고 사람 어디 갔냐고 그래 찾았는데 진짜 옆집 가서 술도 먹고 노이네. 남편은 일도 안 하고 오늘 어떻게. 내가 아까 물통 갔어 안 돼? 물통? 있어. 봐. 조심해. 넘어져요. 아, 좀 쉬면 돼. 좀 쉬면 돼요? 오늘 약 못 치는 것 같은데? 자기 가서, 집에 가서 좀 자. 좀 자면 오늘 끝났네. 오늘 일 끝났습니다. 들깨가 지금 이렇게 꽃이 피어요. 네, 들깨 지금 꽃 많이 피어요. 우리는 농약 안 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럴 때 친환경 약
이용해서 쳐줘야 돼. 그래야지 영양제 위주로 쳐주면은. 병이 났어 이거. 이렇게 녹은 병? 녹병. 녹병? 이건 녹병이라고. 녹병 걸렸습니다. 녹병은 다 와. 지금쯤. 맞아요. 다른 다 집도 오는데? 다 있어요. 다 우리 집만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꽃이 피니까 이게 영양을 좀 주면은 얘가 이제 씨가 잘 여물거든. 알이 꽉 차거든. 그럼 이제 기름을 짜도 기름이 많이 나오고 좋아요. 그래요? 이때 이제 영양분을 공급 안 해주고 이러면은 벌레도 많이 끼고 이제 알이 좀 덜 차지. 맞아요. 벌 엄청 많이 와서 수정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면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빠 지금 허리도 아프니까 또 걱정합니다. 아니야, 저 그래서 기계 다 가져왔잖아. 아, 그리고 술도 먹고 지금 땡겨 놀았습니다. 아유, 오늘 너무 좋았어요. 놀아. 아, 남편 잘 놀았습니다. 배고파요. 가서 밥 먹자. 나는 배불러요. 배불러? 난 밥 안 먹어도 돼. 아니야, 먹어야 돼. 나 삼겹살 먹었어. 그래요? 잘했다. 엄마는 지금 가지 자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밥 먹을 거예요. 엄마 여기 열심히 했는데 사위가 가서 술 먹었어요. 삼겹살도 먹고. 어이, 장관은 이 웅디야 오메야. 장관은 이 웅디야 오메 젊이 배 안 놓아 탱루어따로. 아유 힘들어. 옆집 가서 술어도 먹고 왔어. 네, 우리 이렇게 가지 자라서 말려요. 힘들어. 너무 더워. 네, 더워요? 술 먹으니까 더워. 집에 가서 자. 자기 오늘 일 끝났네요. 아유, 진짜 아저씨 농사 아저씨 딱 얼굴이 나왔어요. 딱 좋아? 네. 아유. 밍밍해요? 밍밍해, 졸려. 먹어요. 죽 먹어요? 이렇게 죽 요리해서 먹어요. 국자? 국자? 국자 안 가져와서. 고구마도 넣고. 이렇게 고구마 잘 익었어요. 맛있겠어요. 미안해. 고구마 대나는데. 애정분 콩안. 영예. 콩안. 너희 콩안. 나는 안 먹어요. 아우 술 취했다. 나도 몇 개 먹었어요. 뭐 한 반병 먹은 것 같은데? 네 잔, 다섯 잔 정도 먹었어. 많이 먹었어. 아저씨 계속 줘. 저 아저씨도 도시에 있던 사람이니까 오면 친구 없어. 옆집 있는 자네가 친구야. 일로 와. 고구마 맛있다. 자기 그냥 국 줄까? 싫어. 먹어봐. 안에 쭉 사랑한 쭉 오면 맛있는데. 그래? 아우 졸려. 맛있지? 웬 닭죽이야? 아니요 쭉 구워. 우엉꽝. 우엉꽝. 맛있어. 맛있다. 나는 좀 이따가 술 깨면 먹어요. 조금 줘. 술까? 조금 줘. 그릇 가져와? 알았어. 쭉 드세요. 지금 술 먹고 쭉 먹으면 딱 좋은 것 같아요. 안에 요리 한 쭉 괜찮아요? 맛있네. 이거 쭉은 돼지 뼈 넣고 끓여서 그 국물로 쌀하고 고구마 넣고 끓이면 맛있어요.
괜찮죠? 괜찮네요. 많이 드세요. 좋아. 이렇게 보면 맛이 없는데 진짜 먹으면 맛있어요, 여러분. 영양도 많고 괜찮습니다. 보기에는 별론데 네. 먹어보니까 맛있네요. 네. 많이 드세요. 우리 이렇게 간단하게 밭에서 먹습니다. 꼬농미야. 엄마도 맛있대요. 잘 먹고 있습니다. 야, 고구마 이렇게 넣으니까 달달한 게 맛있네요. 고구마 진짜 달고 맛있습니다. 아유, 등에 짊어지고 치는 이제 등에 짊어지고 치는 이제 분무기가 있는데 그걸로 치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물을 계속 저 날라야 되고 이래가지고 여기 또 평수 넓고 이래가지고 고압 분무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다 이제 물을 넣고 한 200리터 통에다가 막을 타가지고 살포를 하려고 합니다. 수용성 리무일, 여기 이제 수용성 리무일 그리고 나방약 그리고 400ml 두 컵. 자, 200리터에다가 약을 넣었어요.